부터 시우가 복화는 처음이죠. 네. 자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내고 스펠링 불러주세요. 모르겠다. 그 다음 애플. 애플. A L A P P L L. 끝. 틀렸고요. 애플이고요. 그 다음 캣. 캣. C A T. 오케이, 맞았고요. Ant. Ant. A N T. 오케이, 좋고요. 소리가 복화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공부했지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.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. 한글만 보고 영어로 소리 낼 수 있고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. 네. 오케이,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까? 그렇게 하긴 했는데. 하긴 했는데 소리가 안 나, 기억이 안 나요? 네.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. 그치, 다음번에 1-2 할 때는. 네. 오케이, 계속해서 alligator. alligator. 그렇죠. 소리는 맞았고 쓰는 방법은 L A L L Okay, 그다음 가방은 bag. bag. B A G. 오케이, 맞았고요. 소리가 기억이 안 나고 있고요. 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한글에 밑줄쳐놔야지. 그다음 head. head. head는 머리 아니야? 머리. head. 소리가 기억이 안 나고요. 그다음 bird. bird. b i r d. 오케이, 맞았고요. bad. bad. b a d. b a d는 나쁜이란 뜻인데요. 에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알았어. 알았어. B E D? B E D야, bad야. bad가 아니고.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.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. cup. cup은 cup이죠. 쓰는 법? C U P. 오케이. 근데 왜 시험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? P하고 Q하고 또 헷갈리죠. 이건 Q죠. 구처럼 생긴 Q. 어? PQ병이야? BD병에 이어서? 그래서 모자는 hat이고요. 아. 맞죠? 네. 곰은 bear. bear. 이런 소리 나는데요? 네? 쓰는 법. b. b. e. e. r. b e r 이렇게. 오케이, e가 뭐나 뭐가 된다 했어요. 그 중에 애가 됐어요. 네. 베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네. 오케이, 그 다음에 얘 소리는 정확하게 잘 내둠마. 어? 소리가 뭐라고? 베어드. 에? 앱. 앱. 잠깐만요. 엘리게이터. 엘리게이터. 그럼 여기까지가 A L A L L I L E L E L E. 그 다음 E N 뒤에도 G, 있다. G E I G A G
GA, 그렇지, gay. 그 다음 얘는 T. 아, 여기, 어. O, R. 내가 alligator 그래서 alligator. 그 다음 화살은 소리가 어. Arr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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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그래서 A. 안녕하세요. A R. I A R R O W. 아이고. O W. Arrow. 됐습니까? Okay, 자동차는 소리가 car 인데요? ca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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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car. car 어떻게 누나가 될까? 카라고 얘기했는데요? car 그래 car car 맞잖아. car car 시 Cop. C-A-R. Car. 됐습니까? 오케이. 오늘 무지하게 많이 틀렸어요. Car, apple, arrow. 심각하죠. Alligator, bear. 오늘 처음 해봤잖아, 그치? Hat, bed, cup. Cup 같은 게 P하고 Q하고 헷갈리고 있고요. 야, 12개 쳐가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이어. 이거 8개 틀렸다, 이놈아. 어?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, 복화는 어떻게 대비하고 와야 될지 알겠습니까? 네. 예,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. 한글만 보고. 네. 그러니까 공부할 때 무척대고 그냥 막 터치하고 끝내면 안 돼. 한글만 딱 보고 걔를 답을 보기 전에, 듣기 전에 내가 그걸 먼저 소리 낼 수 있어야 돼. 알겠습니까? 그 다음에 그 소리 난 걸 써야 돼. 네. 써보고 그 다음에 그때 답을 확인하고 스펠링도 맞는지 소리도 맞는지 스펠링도 맞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막 계속 터치하고 아 끝났다 이러면 안 돼. 네. 네가 진짜로 할 수 있는지 한글만 보고 네가 다 하고 나서 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. 소리랑 쓰기랑. 네.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할 줄 알겠어?